상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63. 오늘은 강화 승모도 상주산 산행을 갈 예정입니다. 지금 강화대교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는 맑은데 지금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 산행을 시작하면은 한 4시 반 정도 될 듯 합니다. 대전교차로에서 승모대교 방향으로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승모도로 이 승모대교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승모대교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해안도로를 타고 쭉 가면 됩니다. 자, 우측으로 강화 서해 바다의 모습이 보입니다. 갈매기도 한가롭게 나르고 있습니다. 보문사 승모도 자연 휴양림 방향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상리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상리에 있습니다. 우회전하세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해서 상리 방향으로 갑니다. 자, 1km인데요. 바로 앞에 이제 상주산이 보입니다. 바로 이 산인데 공사 중 통제가 되어 있는데요. 봐야 될 듯 합니다. 저 안쪽으로는 못 들어가고요. 원래 여기서 위로 산으로 쭉 올라갑니다. 여기 지금 전부 공사 중이고요. 여기 승모도 부자 캠핑장이라도 있는데 여기 언덕길이 있습니다. 언덕길 저 위에 주차가 가능한 곳이 있거든요. 약 700m 오른쪽 방향입니다. 바로 요 앞에가 언덕이고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차량들이 있네요. 차들이 있고 언덕길에 저기도 이제 주차를 해놓는 곳이 있고요. 여기 상주산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차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 고개를 올라오셔가지고 여기 상주산 입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차량을 뭐 한 8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정도 돼요. 이렇게 주차가 가능하고 저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뭐 산행 시간은 얼마 안 걸립니다. 자, 이제 상주산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스틱하고 가방하고 챙겼고 여기가 이제 상주산 입구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주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핸위치 여기에요. 이 상주산은 이제 송가도의 주산이라는 뜻이다. 고려 고정이 강화로 도읍을 옮기면서 이곳 상주산에서 자란 소나무를 가져다가 기둥과 지붕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자, 여기 고개에서 정상까지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km가 조금 넘습니다. 1.3km 정도 됩니다. 지금부터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이 많이 있네요. 상주산 입구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출발하면 이렇게 여기 깔아놨네요. 옛날에는 그냥 흙길이었는데 올라갈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바람이 꽤나 부네요. 처음 출발해서 이제 한번 오르니까 이렇게 고개가 하나 나옵니다. 저 앞에 산의 정상인가요? 아마 저걸 넘어서까지 나오는 정상이 있을 듯 합니다. 능선길이고요. 고바가 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편에서 산의 정상처럼 보였던 그곳에 이렇게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잠시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크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 텐트 하나 정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정자를 지나서 이제 보면은 또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또 고바가 나옵니다. 아, 정상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여기 양갈래가 나와요. 아, 상주산 정상은 이쪽 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 여기 이제 처음으로 바위 길이 나옵니다. 아, 밧줄이 있고 작고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위에 큰 바위가 있어요. 바위 나왔던 곳 첫 번째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양쪽으로 밧줄이 있네요. 아, 바위가 큽니다. 이렇게 잠시 오르면서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바위에 올라서 상주산 상리 쪽을 지금 한번 쳐다보고 있어요. 저쪽에 승모대교가 보이네요. 두 번째로 나오는 바위를 오르는 길이네요. 양쪽으로 로프가 되어 있습니다. 펼쳐지는 상주산 앞바다의 모습이에요. 멋있어요. 이렇게 점점 승모대교도 저 앞에 멋지게 보이고 광활한 평야도 있고요. 자, 여기서 바라보면은 바로 앞에 정상이 아니고 또 뒤로 가면은 또 돌무대기가 있어요. 저기가 정상인 듯 합니다. 너편에서 봤던 너편 꽂인데요. 아, 경사도가 약간 심하고 바위산이네요. 밧줄이 있어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꽤나 가팔라요. 저 위 끝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바위능선 끝자락이고요.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바위능선이 이어지네요. 저 보시면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바위가 행성이 되어 있고 저 아래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제 또 고바 하나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올라가면 저기서 조금 내려갔다가 바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소나무들이 있고 약간 팽팽합니다. 아, 건너편에 정상이 보이네요. 큰 소나무가 있고 여기서부터 밧줄이 이어져 있어요. 바로 건너편이 정상입니다. 여기 고바네. 건너편이 정상이고 이 길을 쭉 올라가면 바로 정상입니다. 커다란 바위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덕을 거의 다 올라갑니다. 뭔가 망원경이 보이네. 아래로 내려가는 길도 있나봐요. 잠시 조망할 수는 있어. 저 밑으로 일단은 정상 찍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상주산의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상주산의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곳이 상주산입니다. 멋진 전망대 상주산. 저 뒤쪽으로 북한이 보이고 교동입니다. 저쪽이 교동대교. 드디어 상주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64m입니다. 아, 멋집니다. 여기 전망대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에 하고 틀리고 저 뒤쪽으로는 북한의 연안도 보이고 바로 앞에 여기는 교동입니다. 로 해가지고 북한의 개풍이 보이고 저 오른쪽으로 쭉 해가 여기 이제 벨립산도 보입니다. 자, 현재 저는 상주산의 정상에 와 있습니다. 해발 264m입니다.
저 뒤쪽으로는 화계산이 보이고 북한 연안이 보입니다. 네, 바다가 지금 얼핏 보면 얼은 것 같아요. 저쪽에 교동대교가 보입니다. 저 뒤쪽에 바다 건너 보이는 산은 북한의 개풍입니다. 자, 이쪽이 이제 벨립산인데 벨립산 뒤쪽에 저쪽이 개성입니다. 아, 멋지네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것이 성모대교. 저 뒤쪽에 높게 솟은산이 아마 만이산인 것 같고요. 왼쪽에 저쪽으로 쭉 해가지고 헬구산하고 쭉 이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주산의 정상 표시석 뒤쪽인데요. 여기 육안으로 보기에 상주산의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 바위 여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가장 높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가장 높습니다. 아, 멋지네요. 저 아래에 해안길로 따라서 건물들이 보이네요. 이쪽으로 끝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사늘하게 부는데 이쪽 이제 정상 뒤쪽이에요. 이쪽은 소나무가 이쪽은 많이 있네요. 아, 멋집니다. 여기 바위 틈이고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이쪽은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다녀간 흔적이 있고요. 여기 실수가 있어 정상에서 이제 보시면은 반대 방향인데 정상은 저쪽에 있거든요. 정상은 여기 있는데 여기 쭉 한번 내려오면 여기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에 팽팽하네요. 여기서 잠시 휴식하실 수 있고 여기 나무들이 소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사이로 쭉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니질 않아 가지고 길이 확연하지가 않아요. 사이사이로 지금 한번 내려가고 있는데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기가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곳이네. 다시 정상 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정상 뒤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주산에서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점 핵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는 않았어요. 이 가파른 길을 다시 저쪽으로 건너 올라가야 되고 현재 역강이 생깁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해가 질 듯 합니다. 아마 20-30분 정도 내려 해가 질 듯 한데요. 거의 하산길에 해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계속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태양이 바다로 빠질 듯 합니다. 아름다운 낙조를 보고 있습니다. 낙조의 모습입니다. 이제 상주산에서 거의 하산을 다해 갑니다. 자, 오를 때에 봤던 팔각정자에 이제 해가 걸렸네요. 팔각정자가 보입니다. 지금 막 해가 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여기가 팔각정자입니다. 태양이 바다에 내려앉았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사라질 듯 합니다. 거의 하산을 다한 상태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원점 회귀합니다. 이제 처음 출발했던 지점이 보입니다.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강화 승모도에 있는 상주산을 들렸습니다. 해발 264m고 정상에 오르면은 강화 일대와 교동과
북한까지 한눈에 보이는 곳입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출발했던 곳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에 차량을 몇 대 댈 수 있도록 최근에 공사를 해서 이렇게 타일을 갖다가 붙여놨어요. 상주산 입구입니다. 이렇게 오늘 산행 잘하고 갑니다.